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고래에게서 나온 어떤 분비물인데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목 자체가 Expensive Whale Vom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vomit이라는 거는 뭔가를 동사로 토해내다라는 표현인데요. 명사로도 이렇게 토한 산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누구의 토산물이었냐면 whale, 고래의 토산물이 굉장히 비싸다는 건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In mid-April, a couple from the United Kingdom stumbled upon a smelly rock which could turn out to be worth a fortune. 자, 4월 중순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영국의 한 부부가 자, 이 stumble upon이라는 거는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걸 찾으러 다니다가 딱 found 했다는 것이 아니라 stumble on something. 뭔가를 갖다 우연치 않게 어쩌다가 발견한 것이죠. 자, 무엇이냐면 냄새가 나는 바위 덩어리인데요. 이게 왜 비싼 거죠? Which could turn out to be.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위인가 싶었는데 turn out, 뭐뭐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Worth a fortune. 굉장한 값을 하는, 굉장한 값을 내는 그러한 돌덩어리로 판별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우연찮게 발견했습니다. If their discovery proves to be a piece of ambergris, commonly known as whale vomit, the couple could become 50,000 pounds richer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mbergris라는 거는 사전에 찾아보면 용연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향유고래의 창자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라서 이렇게 굉장히 비싼 향수에 쓰이는 희귀한 거는 비싸잖아요. 이 용연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이게 ambergris는 조금 이게 약간 전문적인 느낌의 단어라면 그냥 고래의 토산물, 고래의 창자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whale vomit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이 ambergris로 만약에 이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 부부는 5만 파운드만큼의 부자가 더 될 수 있다는 것. 이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83 million won 되겠습니다. 8,3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Gary and Angela Williams from the English village of Overton noticed a strange odor while walking along a beach near Morecambe Bay. 자, 이 부부의 이름입니다. Gary and Angela Williams 부부는요. 자, 이분은 Overton의 작은 그 영국의 마을 출신인데요. 이제 알아챈 것이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냄새가 나는데? 라고 알아챘는데, 그 뭐 하다가 이제 이 냄새를 맡게 됐냐면, 영국의 그 몰컨베이 근처에 해변가를 따라 길을, 이렇게 해변가를 따라 걷다가, 이 독특한 냄새가 뭐지? 라는 거를 이제 감지를 했습니다. They followed a fishy scent to find a gray, waxy lump, almost the size of a rugby ball. 자, 이 커플은요, 이 약간 이렇게 조금 냄새를 따라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뭘 발견하게 됐냐면 회색의 매끈한 덩어리죠. 약간 바위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미끈해 보이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즈는 럭비공의 사이즈, 거의 럭비공 사이즈 정도 되는 회색의 매끈매끈한 이 돌덩어리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The couple who had read about ambergris. 자, 그런데 이 커플은 여기 had read라는 게 있는데 전에 이렇게 이제 이러한 발견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어떤 언론을 통해서 아, 이렇게 용연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냄새가 있고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 굉장히 비싸다 이러한 정보를 읽은 적이 있었던 거죠. In a newspaper. 신문에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접한 적이 있었던지라 took it home without hesitation. 이게 뭐야? 냄새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덩어리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They are currently negotiating with potential buyers from France and New Zealand. 그리고 현재로서는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대요. 자, 잠재 고객이 되겠죠. 잠재 바이어들인데요. 프랑스와 뉴질랜드에서 오는, 뉴질랜드에서 이제 뭔가 연락이 온 거죠. 컨택이. 그래서 그들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Last September, a 1.1 kilogram piece of ambergris was sold for 11,000 pounds. 자,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1.2kg 정도의 그런 이 요면한 조각은요. 장장 11,000달러의 파운드에 팔렸다고 합니다. 18 million won, 우리 돈으로 치면 1,800만 원 정도인데요. The Williams lump is slightly heavier at 1.57 kilograms, but they should keep their fingers crossed. 자, 이들이 지금 발견한 것은 1.1kg보다 좀 더 큰, 좀 더 약간 더 무거운 1.57kg의 덩어리인데요. 하지만 keep one's fingers crossed라는 거는 행운을 빌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confirm이 된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정말 이 럼프가 우리가 그 찾고 있던 그 비슷한 용연량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행운을 빌어야 할 것 같아요. In 2013, 지난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A discovery valued at up to 120,000 pounds. 199.8 million won turned out to be nothing more than a simple rock. 자, 지난번에는 12만 파운드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1억이 넘는, 2억에 가까이 되는, 2억 원에 가까이 되는 이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 발견했던 물건이 turned out to be nothing more than a simple rock. 알고 봤더니 그냥 단순한 돌덩어리였다라는 걸로 밝혀지면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Ambergris is produced in the digestive system of sperm whales to help ease the passage of hard or sharp objects. 자, 이 ambergris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향유 고래가 되겠습니다. Sperm whale이 소화를 하는 그런 소화기관에서 생산이 되는, 나오게 되는 물질인데요. 이것이 왜 나오냐면은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것들을 갖다가 삼켜서 그거를 갖다 소화하는 과정 중에 그 소화를 도울 때 소화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향유고래의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t's used to make the scent of perfume last longer and its rarity results in extremely high prices.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비쌀까요? 이거는 향수 그 냄새를 좀 더 오래 가게끔 해주는 데 그 쓰이는 건데요. 굉장히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 희귀성 때문에 아주 상당히 아주 매우 매우 비싼 가격을 낳게 된 것이죠. 희귀하면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one. 자, he showed no blank over accepting the job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 직업, 그 일자리를 수락하는데 어떤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요즘같이 job seekers들이 많은 상황에서, job은 부족한 상황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No hesitation. 일단은 이 구조 자체가 no something,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 수가 있죠. 그 직업을 수락하는데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Critics say the factory poses a blank threat to the environment. 자, 비평가들은 그 공장은 환경